거래가 여실히 드러난 제2 롯데월드와 관련한 청와대 문건을 확인해서 터트린 분이죠. 인재장 의원 직접 수주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큰 거 하셨어요, 큰 거? 네. 예, 뭐 제가 했다기보다는 터트렸다기보다는 터져 나왔습니다. 예. 예. 겸사한 척 하지 마시고요. 이미 여기 나왔다는 것은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네. 예. 자랑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자랑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네. 이 기록물이 거기 있다는 걸, 뻔히 거기 있는데, 있다는 걸 알아내려면 누가 일일이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가가지고 확인하는데 문서를 뭐, 예를 들어 출력물로 다오라든가, 카피에 다오, 이게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목록이 또, 정연하게 정리가 돼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마구잡이로. 예, 그렇죠. 예. 뭐, 어제 말씀하셨다고 저도 전문으로 들었습니다만 원시적으로. 네, 원시적으로. 탐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손으로 다 잡은 거예요? 그렇죠. A4지 옆에 놓고. 연필만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연필만 예, 가지고. 굴리기 좋은 볼펜, 이런 시도가 전혀 안 됩니다. 볼펜도 안 돼요? 그렇죠. 물도 옆에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귀한 국가 기록물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장갑을 끼고 있어야 돼요. 볼펜은 왜 안 돼요, 볼펜은? 기록물을 훼손할 수 있잖아요. 연필은 혹여나 필기구가 첨삭이 되더라도 이제 지우면 되는데 볼펜이 혹시 볼펜 똥이라도 묻으면 똥이라뇨. 그래서 몇 가지 제한적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하얀 네. 장갑을 끼고 봐야 되고 그 안에서는 이제 물도 가까이 둘 수가 없어서 목이 마르면 밖으로 이제 그 앞으로 문 앞으로 나와서 마셔야 되고 문서를 훼손할 수 있는 환경 완전히 없애고 오로지 연필. 연필 그러면 연필 깎기 전동 연필깎이 이런 거. 예, 별게 다 궁금하신 것 같은데 본질은 아닌 것 같지만 예, 다수의 깎은 연필이 옆에 항시되기 중입니다. 아, 연필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건 다 안 돼 오로지 연필만. 예예. 예. 연필이 다를까 봐 여러 개의 연필을 깎아서 들어가는. 예예. 예. 그리고 사실은 요 정도 내용은. 샤프 안 됩니까 샤프? 아 정말 저 본질적인 내용을 빨리 청취자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은데. 샤프. 필기구에 한참 묶여 있습니다. 아, 인간 재력서에 인간 재력서. 그래서 옮겨. 예. 원교 적은 문건이 몇 장이랍니까? 장수로. 장수로 따지면 한번 어림짐작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약소합니다만 지난번에 비하면. 제가 지금 손으로 직접 적은 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얘기가 사실 눈으로 보지만 않았지 의혹 제기는 있었죠. 많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검찰에서 이 서류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확인은 했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감사원 감사만 되고 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한 서류들은 저희가 접근을 못하거든요. 국가기록원에서 비공개를 해놨어요. 수사상 이유라는 것으로. 이게 압수수색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거는. 형식적으로 본다면 압수수색이 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거죠. 예, 검찰에서도 빨리 이 문서를 확보하고 이제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확인됐지만 국가기록원에서 그 부분을 행정적 착오로 뭐 달리 결정 못한 걸 수도 있죠. 예, SBS에서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SBS에서 보도된 소스가 된 문건을 이제 발굴해내고 제공하신 분인데 근데 SBS는 이제 이틀 연속으로 특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네. 원래 이 뉴스를 제보하는 쪽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목과 뉴스를 또 해석해서 보도하는 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고 아 저거 강조했어야 되는데 혹은 아 저거 왜 빠졌지 아 저 의미를 제대로 살렸어야 되는데 이게 아쉬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언제나. 예, 또 뭐 이제 정치인으로서 또 여러 기회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저랑 또 한정된 시간 안에 방송해야 그러니까요. 되는 공중파는 또 다를 수밖에 또 없고요. 압축화해서 예. 할 수밖에 없는 면도 있고 예. 또는 SBS가 그 후속 보도를 할 수 있는 있겠다 싶은 부분 대목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요 보도를. 네. 그런데 어쨌든 아 이거 이 부분이 슬쩍 지나가지고 이게 시청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이 제대로 각인이 안 됐을 것 같다 의미가 네. 그런 대목이 있으면. 예. 여기 좀 풀어주세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사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이거는 국가의 공식 문서입니다. 2008년 예. 12월 15일 국방비서관실에서 청와대에서 만든 거죠. 그렇죠. 청와대. 작성한 청와대 문서인데 외부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예. 청와대에서. 그냥 사실은 MB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희화화돼 있어서 이명박이라면 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다라는 상상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분명히 지금 얘기하는 단어들은 공식 문서에 들어가 있는 단어라는 걸 전제로 예.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추측되는 의혹들을 어떻게 파헤쳐갈 건지가 우리한테 남겨진 네. 숙제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단계를 나눠서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놨었다. 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네, 그거는 이제 예, 이미 방송이 된 바죠. 네. 근데 1단계의 내용이 이제 정부하고 롯데하고 비공식 협의하는 단계인데 네. 그쪽 내용 안에 보면은 롯데 측 부담 부분, 그러니까 네. 롯데가 져야 되는 어떤 비용에 관련된 내용이 네. 들어가 있습니다. 소요 재원을 엔화로 충당함에 따라 현 엔화 강세로 인해 신속한 의사결정 시 혜택을 보는 점을 강조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충당함에 따라 예 엔화로 충당한다는 얘기를 이제 어제 보도에서는 어떤 컨설팅적 개념으로 적용했습니다. 엔화로 충당하면 좋지 않겠어라는 예, 그렇죠. 의미로 해설했다면 예, 그 워딩 그대로 보면 다시 한번 그렇죠. 읽어주세요. 소요 재원을 엔화로 충당함에 따라 현 엔화 강세로 인해 신속한 의사결정 시 혜택을 본 점을 강조. 아, 결정됐구나.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사전 어떤 협의 과정에서 엔화 지급에 대한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문장대로라면 충당함에 따라라고 하니까. 예, 그리고 청와대 문서인데 사실 아 롯데가 일본 롯데도 있으니까 엔화로도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얘기를 그냥 한 줄 껴놨다고 보기에는 너무 엉성한 예, 게다가 것 같아요. 물론 예. 그 자체도 청와대가 할 고민이 아닌데 그렇죠. 그건 기업이 할 고민이긴 한데 그걸 넘어서서 정확한 표현에 따르면 충당함에 따라라. 예. 따라 지금 하면 지금 엔화가 높으니까 그렇죠. 지금 하면 니들이 이득이라는 점을 또 한 번 다시 강조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아하. 어떻게 바라볼 건지는 여러 가지 해석도 있을 수 있지만 여튼 수사나 또는 감사의 여지가 남는 건 분명합니다. 어떤 논의 과정에서 엔화라는 게 등장하게 됐는지 그리고 소요재원의 그 자금을 롯데에서 어디서 조달을 해야 되는 어떤 사정을 봐준 것인지 되짚어 봐야죠. 그러니까 이 문건이 작성됐을 때는 이야기는 대부분 이제 거의 그렇죠. 된 상태에서 최종 시나리오입니다. 쪽대본도 네. 아니고 최종 시나리오가 다 나와서 사전에 뭐 캐릭터 연습까지 다 했던 최종 대본이 나온 상태예요. 그로부터 15일 뒤에 비로소 1단계 작전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자면 윗선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원하는 게 뭐야? 뭐 알고 애나로 하고 이게 대충 얘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요 문건의 내용들을 보면 빨리 하라고 마지막 기회라고 얼른 하라고 롯데가 심지어 망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롯데는 아 그렇게 되면 여론이라든가 다음 정권이라든가 네 또는 뭐 불법성 여부라든가 이런 거 계속 고민한 것 같은데 거꾸로 이명박 청와대 빨리 해 빨리. 그럼 엔화로 하면 지금 엔고잖아 좋잖아 뭐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전후에 다른 문장들도 있는데요. 롯데 측 부담이 당초 소요 예산보다 감소라고 하고 3,400억 원에서 1,000억 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요것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해석이 남는데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정부가 전폭 지원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논리로 조기 수용을 설득해라. 그러니까 아직 롯데가 마음을 결정을 안 했나 그러니까요. 봐요. 그러니까요. 지금 롯데가 빨리 이걸 지어서 뭔가 이렇게 빨리 짓게 만들고 싶었다는 것은 이제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빨리 지어야 뭐가 들어오는데. 네. 더 민망한 건 그 밑에 당구장 표시로 신교코 회장 가로 열고 87세 신교코 회장이 87세. 예, 평소 죽기 전 고국에 명물 하나 지어놓고 가겠다고 언급했음을 인용.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 문건은 저도 오늘 뉴스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롯데를 상대 영업하는 거예요. 네. 롯데를 설득하는 거고. 그렇죠. 예. 윗선에서 그렇죠. 기본 틀에 대한 이야기는 한 것 같고요. 예. 그죠? 그 당초 소요 예산보다 이제 감소하는 데 있어서 특혜가 있지 않았냐라는 의혹도 여러 번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은 참여정부 당시에 반대 방향으로 7도 정도 트는 것을 검토했을 때는 1조가 넘는 돈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데 측에 제안한 이 3도 변경 같은 경우는 3천억 가까이 들지 않았을까. 싸게 해줄게 이거 아니에요. 예, 근데 1천억 원이 됐다는 거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추산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어떤 특혜를 포함하고 있는 건지는 지금 수사의 필요성, 감사의 필요성이 농후한 지점입니다. 만약에 이제 아무 근거 없이 3천억대가 1천억대라고 말했을 리는 없고. 네. 예.
이것도 개사를 다 해봤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네. 그리고 제가 관련된 이제 계약서 같은 경우도 이제 확인을 다 해봤는데요. 네. 근본적으로 현물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현물 부담. 그러니까 현물이라는 거는 롯데가 물건을 사서 예? 장착해 준다는 거죠. 롯데가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도 롯데가 구매자를 이제 판매자를 선택하고 예. 물건을 선택하고 다만 그 물건의 검수 부분만 국방부가 맞는 방식인데 저는 이런 방식의 비용 추산이 또 국가에 합리적으로 이득이 되는가. 그렇구나. 굉장히 통상적인 국가와 사기업 간의 계약이라고 보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현물이라고 지점들이 있습니다. 했다면은 그러니까 물건의 결과물. 네, 그렇죠. 결과물만 검수 대상이고 네. 그 가운데 오간 돈에 대해서는 확인 대상이 아닌 게 된 거 지금 현재 이제 비용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정확한 네. 자료를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현물에 드는 비용을 롯데가 부담한다이면서 또 구매를 해서 장착하는 데 있어서의 주도적 책임도 롯데에게 있습니다. 그건 책임을 지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죠. 해먹을 기회를 주는 건데. 그래서 여러 누수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꼼꼼하지 않은 어떤 계약의 행태도 좀 저는 독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건 자체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롯데를 향한 간절한 영업. 예. 네.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은 그 예상 질의나 답변들을 늘어놓고 있거든요. 굉장히 예. 꼼꼼하게 늘어놓는데 거기 안에 보면은 뭐가 부족한지를 스스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위크포인트라고 하죠. 위크포인트 예. 지점들을 적어놨는데 그 뭐 외압은 없었냐, 국가 안보. 외압은 없었냐. 경제 논리와 경제 논리에 의해서 밀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정확한 포인트죠. 그렇죠. 국가 안보가 경제 논리에 대해서 밀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지금까지도 계속 거론되는 정확한 포인트인데 그걸 자기들도 알고 있는 예. 거죠. 공군의 반대는 없느냐. 공군의 반대는 없느냐. 예. 그런 이제 그 Q&A 방식에 25개에 달하는 Q&A 방식에 이런 문건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Q를 해놓고 자기들이 답변을 달아요. 모범 답변을. 그렇죠. 국가 문서에서 전체적인 대응 기조를 정하는 방식은 있지만 이렇게 정답을 25개나 되는 Q&A 방식으로 적어놓은 문서는 전 처음 봅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이런 반대가 예상되니 뭐 잘 대응하고 여론을 잘 관리해라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건을 자세히 적어가지고 쫙 내려보내는 것은 정말 웃기네요, 이건. 예, 그 각계의 반대를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좌파 언론 정치권의 반대는 청와대 총리실 국토부가 책임지고 군 원로 예비역 단체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공군이 책임지고. 아, 공군 예를 들어서 예. 장성이 예. 퇴역한 공군 장성이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공군을 계속 반대했으니까. 그 부분도 또 재밌어요. 군 원로 예비역 단체를 설득할 때는 이런 논리를 하라고요. 논란이 붙게 되면 제하 세력을 도와준다. 논란이 붙으면? 논란이 계속되는 경우, 부각될 경우 네. 제야 세력만 도와주게 된다라고 설득을 하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당신이 그런 말 하면 공군 뭐 퇴역 장군들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야당만 도와주는 그렇죠. 거야 하고 침묵시키라는 거네요. 그리고 네. 이제 성남 지역 민원이라든지 국민 민원은 청와대 정무, 민정 그리고 행안이 아니 행안부, 국방부가 책임진다라고 해서 전부처를 동원해서 각자 할 역할들을 시나리오상에 담아줍니다. 미리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자기들도 이게 무리수고 이렇게 되면 틀림없이 얘기가 나올 걸 다 알고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워낙 오래돼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이전 노무현 정부 때까지도 계속 안 된다고 그렇죠. 해왔던 거라 롯데도 왜 안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이게 무리수를 두면 틀림없이 문제가 불거질 테니까 망설였던 것 같고 네. 롯데가 망설이니까 애가 탄 건 청와대였던 거예요. 네. 청와대가 왜 애가 타냐고요. 왜 애가 탔다고 보십니까? 그 참여정부, 예, 왜 애가 탔을까요? 예. 그 참여정부 당시의 문건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 2006년도 청와대 안보정책 비서관실에서는 명백하게 불가능하다라고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필로는 롯데 측이 과욕을 보이고 있다라는 등의 입장을 적어 놓았는데요. 이 문서와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고 당시 2006년도에는 검토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대안이 제기됐기 때문에 수용을 하게 된다라고 입장 번복의 이유를 이명박 정부는 설명을 하거든요. 만들어냈어요? 예, 네, 그렇죠. 그게 뭡니까? 3도 변경이라는 새로운 네.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건 합리적이다 해서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거죠. 참여정부가 왜 다르게 결정했냐. 당시에는 네. 예, 길 바꾸는 것까지는 생각 안 했다.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을 했고 그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가 명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보도한 12월에 한 일간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 요 문건이 만들어지든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국방부가 입장 보도문을 내요. 참여정부 당시에도 이제 변경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 뭐 대안으로 채택되진 않았다. 뭐 이런 입장 보도문을 내는데 그 입장 보도문이 제가 발견한 청와대 문건 사이에 껴져 있어요. 근데 첨삭을 합니다. 그게 그 말이네. 그러니까 기사가 참여정부 당시에도 이미 검토했는데 기각된 거다라고 하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해놓고 참여정부 당시에도 검토된 적 있습니다. 유사한 말이 막 나와요. 공군 그 입장 발표문에. 그러니까 첨삭을 해요. 빨간 펜으로. 그래서 그게 그 말이야 하고 다시 고쳐서 쓴 최종 입장문에는 참여정부 당시에는 그런 방안이 검토된 적 없고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 새로이 검토된 방안입니다라고 문구가 바뀌어요. 공군의 애초에 입장 보도문을 미리 검토해가지고 청와대가 요 문장을 빼버리면 빼야 한다. 왜냐면 명분이 사라지니까 그러면. 그 문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추 가능한 게 아, 참여정부 때도 검토했었는데 안 된 걸 똑같은 방법을 방안을 다시 검토해서는 아무런 명분 없이 결국은 그러니까요. 해준 거구나. 참여정부 때도 똑같은 제안을 했는데 참여정부 때는 안 된다고 한 걸. 네. 이명박 정부에서는 새로이 검토한 사안이라는. 마치. 저는 이제 지금 혹시 이 관련해서 이 문건들을 다 보도되고 다 공개된 상황인 겁니까? 지금 필사에 오신 문건들이 다 보도된 거라고 지금 주요 부분 중에 아직 공개되냐? 이제 국민들이 모두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다 공개한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다 보도가 된 건 아니지만 이제 주요 언론사에는 이미 이제 내용들을 공개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제 말은. SBS가 이제 먼저 단독을 했고 연속으로 보도했는데 SBS가 아직 보도하지 않은 것 중에 그 문건 중에 아 요건 중요한 내용이어서 곧 이제 언론을 통해 보도되겠지 하는 내용이 있나요? 덩어리가 뭐, 덩어리 자세한 내용 말고 사실상 큰 그림들은 예 되게 비슷한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떤 방식에서 이 문건에 나온 다른 정보들하고 조합해서 해석할 것인지 또는 그거 한 줄만 해주세요. 뭐 시간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나왔던 부분인데 오늘 이 이제 대화에서 잠깐만요. 안 되겠다. 3부에서 3분만 하고 가세요. 아, 예.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